대화형 인공지능 ChatGPT 공개를 계기로 AI 열풍이 불면서 전 세계 부자 순위가 변했습니다. AI 관련주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린 건데 누가 얼마나 벌었는지 송무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은 세계 30대 부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AI 열풍을 타고 엔비디아 주가가 1년 새 3배 넘게 오르면서 지분 가치도 60조 원으로 불어났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의 그래픽 처리 장치는 인공지능의 두뇌로 사용되면서 없어서 못 팔 정도입니다. Our technology now is powering every industry from of course entertainment to computing and healthcare to climate technology to self-driving cars. 올해 들어서도 엔비디아 주가는 50% 가까이 급등해 기업 가치가 구글을 넘어섰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에 이어 3위까지 치고 올라온 겁니다. 사무실 공유 기업인 위워크 투자로 20조 원의 손실을 입은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도 AI 덕에 한숨 돌렸습니다. 지분 90%를 보유하고 있는 반도체 설계 업체 ARM의 주가가 최근 며칠 새 90% 넘게 폭등하면서 5조 원을 만회한 겁니다. I think there's certainly a significant amount of premium that's baked into to ARM. AI 열풍은 우리 증시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인공지능용 메모리 반도체 HBM을 공급하고 있는 SK하이닉스는 오늘 장중에 사상 최고가를 찍었고 1년 새 주가가 6배 이상 폭등한 장비 업체도 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